야, 망원 한강공원 뷰 좀 보세요.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부장 채널. 안녕하세요. 마포구 망원동에 나온 로켓 부장입니다. 오늘의 현장은 망원역, 망원 한강공원까지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요. 쪽 보시면은 바로 여의도 바로 보이고요. 아, 여의도 더현대백화점 아니에요? 네. 이쪽에 양화대교 있고 또 이쪽 보시면은 바로 성산대교까지 보이죠. 와, 뭐야? 성산대교가 보여? 여기가 이만큼 한강에 가까워요. 한강공원 아까 제가 오면서 봤는데 한 10분 이내더라고요. 그렇죠. 망원시장은 바로 앞이에요.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한 거. 아, 망원시장 네. 완전 맛있는 거 많은데. 네. 또 과일이 엄청 싼 거 아시죠? 아, 맞아요. 물가 네. 정말 좋아요, 이 동네. 네. 자,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.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. 하우스마트 하마티비.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. 팀장 두 칸 마련되어 있고요. 트렌드에 맞게 띄움시고 바닥은 대리석, 옆에는 일괄 소등등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. 등문은 안전을 생각해서 망임유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. 바로 거실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집 거실 폭은 2.8m 나오고요. 폭은 좀 아담하지만 그래도 TV 시청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거리 충분히 나오고요. 이쪽에 지금 이상하게 템바보드가 반만 들어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좀 아쉬운데 원하시면은 이걸 떼고 이쪽에 도톰한 펄이 들어간 벽지로 발라드릴 거고요. 아, 다시 해주신다고? 아예. 네. 근데 만약에 또 템바보드가 좋다, 나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까지 입장해서 템바보드를 시공해드릴 거예요.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혀있지 않죠? 너무 괜찮은데? 아까 테라스처럼 여의도 건물까지 바로 보입니다. 또 위를 보시면 전열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사용되어 있고요. 다음은 안방 보여드릴게요. 안방 사이즈는 3000에 2800 나오고요. 허우니도 3m면 훌륭하죠? 그렇죠. 안방이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. 환기가 너무 잘 되고 뷰도 너무 좋죠? 이쪽은 좀 막혔네요. 지금 사생활 보호 때문에 막아놨는데 사실 여기 옥상 올라오는 것만 아니면 여기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맞아요. 저라면 뗄 것 같거든요. 말씀하시면은 다 철거도 가능하니까. 그러면 이쪽도 뷰가 더 좋아지고 이쪽 안방에서도 바로 성산대교 뷰가 나오네요.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역시 시공되어 있고요. 다음은 화장실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의 집 욕실입니다. 투룸인데도 길이가 2.8m 나오고요. 폭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네요. 작지 않네요. 네. 화장실이 되게 잘 빠졌고요. 스테인리스 수전, 대용량 거울장 두 칸 마련되어 있고요. 거울장 되게 크네요. 그죠. 젠 스타일 선반도 되게 길게 들어가 있어서 물건 올려놓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. 다음은 주방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집 작지만 실용적인 주방입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. 인덕션 2구짜리 그리고 환풍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용도실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오늘의 집 다용도실입니다. 다용도실이 되게 뚱뚱하게 나왔어요. 맞아요. 넓은데? 네네. 폭도 되게 넓고 길이감도 굉장히 좋아요. 이쪽에 워시타워 놓으시고 이쪽으로 선반 설치하셔서 식료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또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. 사이즈가 환기창이 괜찮네요. 네,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다음은 2번 방 소개해 드릴게요. 2번 방 3100에 2400 나오고요. 와, 사이즈 너무 괜찮은데. 사이즈 너무 괜찮고요. 3m가 넘으니까. 저쪽도 양창이었잖아요. 이쪽에 창이 하나 있고 이쪽은 테라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. 네, 이렇게 오늘의 집 다 보셨고요.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겠죠? 최초 분양가 5억 중반인 현장이었는데요. 지금은 할인에 하마TV 특가까지 더해져서 4억 중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4억 중반이요? 망원동인데? 테라스도 있는데? 하마TV 특가로 만들어냈습니다. 대단하네요, 진짜 하마TV. 오늘의 현장 망원역, 망원 한강공원까지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입지이고요. 오늘의 집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 신속, 정확, 집소개해드리는 로켓 부장이었습니다.